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계들을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만 섬겨요. 2. 상을 섬기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아요. 4.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요. 5. 부모님을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7. 가늠하지 않아요. 8.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충만하네.
강단과 교회 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육신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보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재미를 더 좋아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여러가지 재미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학 중에 몸과 마음을 잘 단련하여 새 학기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강주에 물이 부족하니 물을 아껴 쓰는 운동에 모두 동참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강주가 되게 해주세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이 건강하도록 힘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주세요.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오늘은 흉년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도 흉년, 이삭 때도 흉년,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피난가지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난가더니 터키 지진으로 집을 잃어버리고 천막에 살면서 물도 안 나오고 뭐 일주일째 씻지도 못하고 뭐 화장실도 어렵고 기본이 안 되면 정말 어렵지요. 흉년 한번 그림. 인간은 대대로 농경사에 살았어요. 비가 안 오고 안 오고 하니까 완전히 땅이 마르고 식물이 죽어가고 저러면 살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제 살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피난 가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재정의 위기, 재정의 고갈, 이거 갖다 말 못할 아픔이죠. 빚이나 지고 그러십시오. 젊은이들이 그냥 누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투자해가지고 빚이 막 매덕이 되고 그러면 살 수가 있겠어요? 별일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경상도 남해에서 옥상에 내려다가 엄마를 2층에서 밀었어요. 계단에서. 엄마가 죽었습니다. 아들은 실수로 어떻게 부딪혀서 그랬다고 발병을 빼는데 경찰이 계속 추궁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뭘 검색했나 다 본 거야. 2층 추락하는 거, 존속살인 이런 걸 제가 검색해봤어요. 너 뭐 하려고 검색했냐? 네가 고의가 있었다. 그래 철창 간 거지요. 알고 보니까 돈이 4억인가 5억인가 뭐 투자하다가 빚이 졌으니까 이자가 불고 막 엄마를 죽여야 이거 팔아갖고 갚았다면 이리 된 것 같아요. 이야, 이 돈 빚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 세상 참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거 힘든 거지요. 자, 그러면 그 흉년을 어떤 대답이 뭐냐?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 성령은 내 안에 주시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다. 이게 축복이 됩니다. 사르바카보도 그 흉년에 먹을 걸 주셨고 베사다 광야에서도 5천명을 먹이셨죠. 예.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성령 임하고 믿음을 얻자고 하는 겁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 흉년 또 흉년 이삭이 살 길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신 거, 말씀해 주신 거. 그렇죠? 3절에 말씀 있죠? 이 땅 현실이 중요해요. 이 땅에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함께하면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에 거는 복을 주고 자손까지 그리고 이 축복은 맹세했어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맹세코 한 약속입니다. 예. 자손을 번성하게 모든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만 아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세계 선교의 비전 가져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갑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귀로는 안 들었지만 너 하나님께 나오느라 믿어라. 뭔가 나도 모르는 그런 힘 그런 마음 주셔서 부르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일에 복을 주시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자, 26장 이삭을 봅시다. 이삭이 얼마 후에 갔죠?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백배를 얻었어요. 흉년하고 비교하세요. 얼마나 큽니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백배를 받았습니다. 신비한 거지요. 26장 12절 백배를 받은 그 풍년의 축복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결과 13절 창대하고 크게 됐어요. 왕성해졌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부자 되는 거 엄청 좋아라고 그러죠?
생명의 주, 천지의 주제,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좀 양보도 하고, 이웃하고 화목도 지고, 원수 맺지 말고, 이웃 피해하지 말고, 복을 받은 사람이 죄나 짓고 남 못 살게 하면 그 복이 없어지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그림, 아브라함의 축복 한번 봅시다.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죠. 왜 옛날 그 양반을 이야기합니까? 옛날이 아니에요. 곧 우리들의 조상. 하나님 믿는 모든 자손은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현실입니다. 이삭의 복을 봅시다. 이삭, 넓어지는 복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삭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그냥 애를 쓰고 너무 막 못할 짓 거려고 그럴 것도 없어요. 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면,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 중요하죠. 거듭난 거라면 나는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또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신비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예배도 하고 주님께 나가야 편하기도 하고 주님을 알고도 싶고 이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 그렇지 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믿음의 자녀가 그 말이에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생명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축복, 핍박하고 시기합니다. 괜찮아요. 예. 믿음 지키고 살면 됩니다. 너무 애쓰고 너무 조바심 갖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다리십시오. 자연히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6, 28절 그곳에 추장이어서 그래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몇 년 지켜보니까 뭐가 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 그래서 너하고는 평화롭게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서로 해야지 않도록. 끝에 뭐라고 그래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 하나님 믿습니까?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이 땅의 복, 자녀의 복을 약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분명히 보여지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현실은 흉년이 있든지 사람들은 뭐라 하든지 내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든지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자입니다. 문제는 불신해서, 내가 무시해서, 의심해서, 땀만 먹어서 문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생명 주시고 축복과 계획을 이루신 믿음을 가진 자는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언제나 귀한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생명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 인생 여호와의 복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야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27장 28절 그 축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하늘에서 생명, 이들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 땅에는 뭐가 잘 돼요. 그 사람이 가면 복이 되고 손으로 만져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렇죠. 너를 못 살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도와주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해서 자꾸 잘 되도록 누군가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야곱의 축복. 성경 처음부터 그래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생명의 주, 축복의 주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냐?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시조들이에요. 아, 그거는 이스라엘 저 먼 나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고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내 작품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도록.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려는 건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것이 잘 안 믿어지지. 그래서 야곱처럼 막 내가 움켜쥐고 내가 꾀를 부리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야. 에서처럼 막 통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분노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나? 핵심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약속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축복 그림 볼까요? 야곱의 축복. 나 그 밑에는 잘 안 보이네. 예. 하나님 나를 들어서서 나에게도 야곱 같은 축복을 베풀어서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지금 누가 저는 책을 써서 책 표지를 지금 한번 그림에 넣었어요. 야곱의 축복은 꾀도 많고 욕심도 많아. 요즘 사람하고 거의 닮았어. 여러분 누구하고 좀 닮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80%는 야곱 닮았을 거예요. 속에 그냥 뭔가 잘 되고 싶고 막 뭐 그래서 막 머리도 쓰고 고민도 하고 막 남의 것도 내 것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런 야곱의 인간성이지. 근데 복을 받으려니까 그 안 돼. 막막한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막 투어는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지. 헝합니다. 자연히 인간은 왜소해지고 천지가 다 황하니 하늘밖에 안 보이지. 그게 하루 종일 거기서 텐트 치고 자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그것에서 그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지요. 예. 자, 28장 12절을 봅시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옥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았는데 쫓겨나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지요. 재산이 뭐예요? 혈을 단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가는 거. 누가 반겨주는 이도 없고. 그 먼 길을 혼자 죽으냐 사냐 그런 길. 아니 복을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잠자도 옛날도 비계는 몇 명이에요. 그래서 돌 하나 갔다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요. 안 나왔지만 울었을 겁니다.
후회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나 어쩌면 좋냐고. 아니 그런 광야에 가면은 자연히 기도가 된다니까요. 요즘은 이놈의 텔레비, 스마트폰이 뭐 복잡해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어디 철창이나 갇히고 어디 병상이나 들어앉아서 죽게 되고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밖에 이제 찾을 때면 그런 환경이 중요해요. 꿈에 보여요. 사닥다리, 하늘에 단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 두 번째, 말씀. 13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땅, 현실이 참 중요하다니까. 뭐 하늘의 복만 받은 게, 이 땅, 이곳, 여러분의 삶에 더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손이 땅의 띠끝까지 많아질 거다. 동서남북 퍼져갈 거다. 나만 복받는 게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네 자손과 가정을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있겠다.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먼저 사닥다리를 봅니다. 엄청난 사닥다리가 그림이 나왔죠. 천사가 있고 사다리가 쭉 처음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다리를 언제 써요? 지붕에 호박살 올라갈 때. 그렇죠? 지붕 이영 엮을 때. 그 지붕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사다리는 그런 거예요. 다리는 어디 놓습니까? 강에 놓지. 못 가니까 강을 놓지. 간격이 있는 곳에 이어주는 게 사닥다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다리를 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사닥다리가 딱 보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지금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걸 발견할 때는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아니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놀지. 성공하고 축복했어요. 며칠 기분 좋아요. 그건 발전이 별로 없어요. 딱 어려움 당할 때, 어디 뼈가 부러져서 들어 넣었을 때, 엄청난 위기를 당할 때, 실패할 때, 내 속에 아주 새기는 거. 곱씹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낮아지기도 하고 정신 차리기도 하고 다 축복은 거기서 옵니다. 오늘 야곱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막하고 아무도 없고 잘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도망가야 되고 체량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핵심은 오늘 창세기 28장 12절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 비전 가져야 돼요. 현실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흉년같이 보이지. 막 전쟁이 있다고 그러고 뭐가 다툼이 있다고 그러고 뭐가 막혔다고 그러고 뭐가 문제라고 그러고 참 죄진 인간들 별짓을 다 하고 별도를 다 해요. 그거 보면 참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고생하는 거죠. 오늘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거기에서 꿈을 갖는 겁니다. 꿈에 봤잖아요. 현실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미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인품이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율법 잘 지켜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인간성은 똑같아요. 더 강교하지요. 아주 꾀를 다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경건 생활이 축복이 된다니까요. 내 인생 막막하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붙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으세요. 야곱의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을 받으세요. 그분의 말은 헛되지 않아요. 무시하지 말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고 헌약속하고 해놓고 안 지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인생의 희망 하나님의 약속에 둬야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에 두면 늘 바깥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꿈, 희망, 비전, 약속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보지 말아요. 누구도 보지 말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비전,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이가 못 있어요. 건강하지만 해보니까 세상에 벽은 높고 나보다 앞선 놈 많고 나는 예소하고 막 그래서 막 무너지고 약해지는 거지. 젊을 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꿈, 확실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소리하지 말고 애서같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하다는 걸 붙드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늘 경건생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안 된다고 조금 해놓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무를 심었으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열매 시간이 좀 걸리죠. 뭔 일이든지 금방 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면 될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조금 해놓고 안 된다고 그냥 또 의심하고 또 안 된다고 포기하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 진실하게 하나님 믿으시고 그 약속을 곱씹으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써서 붙여놓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안에 확실해야 됩니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죽은소리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을 그대로 해요. 그대로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한 우상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따라갔어요. 복에 거는 됐어요. 하나님 부름 따라간 거 뭐가 어려워요. 이삭은 그 집 자식이요. 생명 얻었어요. 복을 다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복을 받도록 이미 약속되고 그 씨가 들어온 겁니다. 복을 받은 자예요. 약속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영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은 병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다 신경 쓰고 뭐 한마디에 그 어떻게 살아요? 내가 시골에요. 시골은 다 뭐 뭣도 없잖아. 이거 뭐 저 이렇게 울타리도 없고 뭐 저 이렇게 대문도 없고 그런데 아 들어간 뒤 말이죠. 뭐는 뭐 개가 막 그지 개가 참 싸나 여러 명 물렸어. 아주 막 그냥 원수같이 달라들고 짖었어, 막. 걔도 반가고 꼬리치면 기분 좋지만 막 성질내고 싸면 나도 성질이 괜히 나지 막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막 그러면 더 지랄해가서 막 못 본 지 가야지 그렇지 싸는 놈은 그런 거지 걔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막 그거 좀 이상하잖아 아, 이상한 인간이 병들었고 헛소리하고 죽은 소리 한 걸 갖고 막 신경 쓰고 싸우고 그럴 건 뭐 있어요. 똥개가 짖는가 보다. 그러고 나는 가야지 뭐. 뭔 소리 너무 대꾸하지 마세요. 그냥 저게 그냥 어디 아파갖고 상해갖고 뭐가 속이 나빠갖고 지금 아픈 소리 나오는가 보다. 뭐. 그러고 가야지. 뭐. 그리고 하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확실하죠. 언약을 맺고 약속하고 아주 계약서를 쓰시고 확실합니다. 그 야곱이 백배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했고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누가 아, 사람은 좀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희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계약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근데 계약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안 하고 맨 헛짓거리만 하니까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 아니요? 아, 계약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지. 적어놓으세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축복의 계약을 맺은 사람이요. 주를 섬겨요. 경건 생활해요.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지고 살아요. 복음을 전해요. 세계 선교 비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아까 그림은 놀라운 거예요. 한 번 더 봅시다. 야곱의 축복. 시간이 가네. 예. 자, 그다음 그 야곱. 잠자면 뭐가 나오잖아. 그 다음 그림, 예. 뭘 보느냐? 내 인생이 막막해. 누구도 없어. 뭐가 안 될 것 같아.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사람밖에 없어요.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약속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하늘의 사닥다리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생겨요. 이제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면 내 인생 희망이 있네. 힘을 얻죠.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발걸음이 가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요? 26장 28절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28장 20절 야곱이 딱 일어나갖고 뭐라고 그러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면 먹을 것 걱정해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면 여러분은 다 먹고 산 것은 괜찮아지요? 주시면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도록 해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돼. 그리고 그 돌 갖고 이제 기둥을 쌓아 돌무대에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경건한 가정, 믿음의 자손, 믿음의 사람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의 사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집이다. 왜?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늘에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세상은 안 보이는데 하늘에 희망의 문이 열렸어. 약속의 문이 열렸어.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응답해야지요. 여호와의 집을 세워요.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는요,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주셨고, 도와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그 자기 신앙의 고백. 이게 11조 신앙. 요즘 젊은이들이요,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막 뉴스가 그러고 세상이 안 보이니까 막 꿈과 욕심은 있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막 절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주 카페 가갖고 내 사주를 넣어갖고 못 알아오게 했거든.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말. 못 알아 점치러 가. 그 사람들 수법이 다 눈치 보다가 이제 5월달이 되면은, 4월달이 되면은 동쪽에서 귀인이 와서 귀인들만 당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좋은 일이 있다네. 누가 했는데? 이상한 여자가. 그래도 내가 이제 4월 되면 길이 열린다네. 귀인이 온다네. 그 희망 가지려고. 여러분도 그 말 듣고 싶지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통해 하나님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이 땅, 이 땅, 이 땅. 이 자손. 무슨 뭐 타로 점을 보니 뭐. 사주 카페 가니 뭐 이런 데 가거든요. 그 한마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 생사복을 주관하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찬송과 감사와 경배로 예배 드리세요. 믿음을 늘 고백하세요. 기도합시다. 안녕하세요. 중2 박승주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꿈, 비전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이 이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 꿈, 비전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입니다. 한번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주를 내 주를 가까이 하.
가사를 띄워야죠. 천성에 그 다음 봅시다. 천사가 나를 부르니 늘 찬송하며.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성에 가는 길 시작.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라니 그대로가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을 늘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경건이 됩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딴 세계 소리 갖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천성에 가는 길 두 손 다 드시고. 천성에 가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약속받은 저희들, 그 믿음, 그 꿈 가지고 살게 하시오.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게 하시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오.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정의 제단, 개인 예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생명의 복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도록 이끄시고 더 주님 가까이 하도록 함께 하시니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에 말씀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과 자녀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